달 정도는 무료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추천하거는 일단 한번 많이 써보시면 좋아요. 한 두 달 정도 열심히 해보고 어떤 서비스일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Think bigger, 크게 생각하라. 라이터스 블락이 뭐죠? 누구나 그런 경우는 항상 있는데요. 그것을 뛰어넘는데 이 노션 AI가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션 AI에게 기대라, 린 기대라. 정말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5시입니다. 우선 노션 AI 웹사이트에서 중요한 또 정보가 있어서 일단 먼저 소개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ave on Subscription Cost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필요로 하는 Writing Tool이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다른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들과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마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영어 문법을 오류를 수정해주고 하는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영어 문법을 체크해주기 때문에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작성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모든 문서, 노트나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액세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원하는 인공지능 작성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챗 GPT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월 $20를 내야 됩니다. 20달러를 내면서 쓰고 있는데 이 $20를 계속 내면서 유지를 할까 지금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글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first draft라고 되어 있는데 초안을 작성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뭐 그게 first가 될지 last가 될지 뭐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겸손하게 초안을 작성해 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ccess across all project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네, 이건 단순히 챗봇입니다. 여러분과 그냥 대화만 할 뿐 문서에 대해서 액세스가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말 이 부분이 노션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텍스트 에디터, 그러니까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데 단순히 텍스트를 복사, 편집하는 게 아니라 달락달락을 드래그앤드랍 형태로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노션의 강점이죠. 이 부분이 챗 GPT를 대체해서 노션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챗 GPT도 마찬가지로 챗봇의 형태로 편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챗 GPT를 활용하시고 문서를 작성해야 되거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션 AI를 써야 된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스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서비스고요. 49달러 이상의 큰 비용이 드는데 이것도 일종의 챗봇이기 때문에 글을 작성해주는 부분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글을 작성해서는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완결된 프로젝트, 글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계속 수정 편집하고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순서도 바꿔야 되고 전후를 비교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노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적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오후 5시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준 높은 창작 기법과 이를 통해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요금제 설명을 드리려면은 여기 설정과 멤버 여기 들어가시면은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고요. 저는 무료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무료 요금제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게스트를 그렇게 초대할 건 아니고, 하지만 이제 무제한 블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무료로 두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학생과 교직원입니다. 학생이거나 교직원인 경우에는 이 요금제, 네, 이 무제한 플러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거고요. 이 노션 AI를 쓰려면 기존 요금제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추가를 하게 되면 매월 $10를 내야 되는데 저는 요금제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바로 차징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크레딧 때문입니다. 이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은 웹에서 로그인했을 때 $5를 주고요. 데스크톱 앱에서 로그인하면 $5를 줍니다. 자동적으로 거의 $10는 무료로 적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달은 무료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을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5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에버노트라고 하는 경쟁사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유용한 노트 앱이고 저도 오랫동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버노트에서 노트를 가져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에버노트 계정을 연결을 시키면 또 $5 줍니다. 구글 계정으로 무료로 계정을 만들고 연결만 시켜놓으셔도 $5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는 웹클리퍼, 그죠? 크롬 확장 앱. 그거 설치하시면 바로 3단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iOS나 안드로이드의 시스템 공유 메뉴를 사용. 이것도 거의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모바일 앱에서 공유하고 이 노션으로 페이지를 보내기 하면은 바로 $3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26 정도를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처음에 한 세 달, 두 달 정도는 무료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그 빌링 인포메이션을 2개월 후에 아 나는 쓰기 싫다 이러면은 그 빌링 정보를 제거하시면은 바로 무료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추천하거는 일단 한번 많이 써보시면 좋아요. 저도 테스트를 한 두 달 정도 열심히 좀 해보고 제가 계속 쓸지 안 쓸지 아니면 또 다른 서비스가 나오면 다른 서비스 쓸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고요.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자, 이 문구가 딱 또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Think bigger, 크게 생각하라.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Writer's Block이라는 것을 정복한다. Writer's Block이 뭐죠? 단순히 글쓰기에만 블락이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창작 작업에는 블락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술가들이 보면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개인적인 어떤 뭐 스타일 문제도 있지만 누구나 그런 경우는 항상 있는데요. 그것을 뛰어넘는데 이 노션 AI가 유용한 것 같습니다. 챗GPT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을 하는 관점에서는 단순히 챗봇 형태보다는 원하는 결과물을 그 포맷에 맞춰놓고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진행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여기 보면 Augment Your Creativity라고 되어 있죠. 어크리에이티비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좋은 단어죠. 당신의 창의성을 증강하라. 어그멘트 뭐죠? 어그멘트 리얼리티 하면 증강현실이 아닙니까? 창의성을 어그멘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션 AI에게 기대라. 린 기대라. 그리고 무한한 크리에이티브 파트너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노션 AI를 쓰면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했는데 정말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